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슈퍼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맨날 왜 만의 제품 들고 오세요? 물어보실까 봐. 원래 그 바로 당일 공개되는 제품들은 MSRP 기준인 제품들만 공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리 제품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만리 제품이 가장 저렴하게 출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튼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전 70 슈퍼와 사이즈가 비슷하고 뭐 특별한 외관의 차별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구성품을 미리 꺼내 뒀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 변환 케이블 있죠? 16핀, 8핀 변환 케이블, 그리고 지지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어떻게 다는지 보여주는 퀵 가이드. 그리고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본품, 일단 슈라우드는 플라스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3펜 제품이고요. 방열판은 은근히 두꺼워요. 보시다시피 꽤 두껍습니다. 예전에 만리 제품, 상위 제품의 특징점이었던 이 수평계. 물방울 움직이는 걸로 수평이 잘 맞나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달려있고, 후면에는 에어홀과 금속으로 된 백플레이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6핀 전원이 있고, 4개의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HDMI, 3개는 DP 포트가 됩니다. 뭐 듀얼 바이오스 이런 건 지원하지 않고요. 이쪽에 LED는 들어옵니다. GeForce RTX라고요. 저렴한 제품 치고는 외관도 상당히 신경 쓴걸볼수 있었고요. 쿨링 솔루션도 뭐 어떻게 봐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히트 파이프는 6개 장착된 걸로 보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 자,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제가 4070 슈퍼, 4070 Ti, 4070 Ti 슈퍼, 4080을 이렇게 게임을 돌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에는 없었지만 4070까지 모아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요 표 정리해 온 거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위 라인업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상위 라인업 어떤 게 있습니까? 스트릭스라든지 어로스 마스터라든지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제품 있죠. 그 하위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벤투스라든지 토마호크, 윈드포스 뭐 이런 애들, 아니면 말리 제품, PNY 제품 이런 것들이 하위 제품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위 제품과 하위 제품 성능이 똑같을까요? 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뭐 1000단 이상 팔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래픽카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수십 종을 비교해서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상위 제품하고 하위 제품은 3-4%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번에 저는 어떤 영상 봤는데 7% 9%도 차이 나던데요 라고 할 텐데, 요거는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무슨 예외에 속하냐면은 상위 제품 중에서도 또 뽑기 운이 잘 되면은 상위 제품 중에서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상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뭐 온도 차이도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격차가 있고, 수율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더 높게 터지는 게 있습니다. 이 상상 제품은 보통 상위라 부르는 애들보다도 평균적으로 2-3%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이 나쁘다면 하위 제품 중에서도 하하 제품이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하위 제품이나 성능이 안 나온데 전력 공급량이 낮고 부스트 클럭이 낮아서요. 그 중에서도 온도가 좀 높아서 더 성능이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평균 하위 제품보다 또 2-3% 더 구립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7에서 9%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중타를 칠 테니까 중타 기준으로 서로 비교한다면 3-4% 차이 난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오늘 영상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K 상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4080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단 7가지 게임을 돌렸을 때 100프레임이 넘어가요. 하지만 70Ti 슈퍼나 70Ti는 80대 프레임이 나와요. 심지어 둘이 프레임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3.3프레임 차이 나죠. 성능으로 봤을 때 4070Ti를 100% 기준으로 삼는다면 100%와 104%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만리가 이 스트릭처럼 상위 제품이었다면 4070Ti 슈퍼 만리가, 그럼 거기서 3% 정도가 더 얹어지겠죠. 그래서 한 7%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9%, 10%까지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메모리 비트수 256 올랐던 건 별 차이가 없었던 거고, 코어 수가 10% 올랐던 것도 그게 전체가 다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K 상대에서 4070Ti와 4070Ti 슈퍼는 7%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가 나왔을 때 4080하고 비교하면 거의 15%의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80이 4K에서는 확실히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Ti 슈퍼를 한들 솔직히 비슷하게 부여보진 못하겠죠. 뭐 오버클럭을 하든 그 많이 비싼 상위 제품 사든 80 비빌 수가 없어요. 80 중급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70 슈퍼나 70은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HD 보통 4070이나 4070Ti 이런 거 사실 때는 QHD 상도를 가장 선호하시겠죠.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4070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성능이 127대 129.8, 그러니까 127대 130이라고 보면 되겠죠. 겨우 얼마 차이 납니까?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별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070Ti STX를 100% 기준으로 잡는다면 만리 제품, 그러니까 하위 4070 슈퍼는, 4070Ti 슈퍼는 2%밖에 성능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를 같은 상위 제품끼리 비교한다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릭스와 4070Ti 슈퍼 제 상상 속에 있는 상위 제품이랑 비교를 한다면, 오늘 엠바고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품을 공개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상위 제품은 일단 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제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엠바고를 어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게 비교한다면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6%가 나온다고 하고, 다른 다양한 유튜버나 매체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5, 6%라고 봐요. 뭐 7%, 8% 나오는 매체도 있겠지만, 그 여러 제품을 만지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4070Ti 슈퍼 5장이나 갖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5, 6%가 나올 겁니다. 5, 6% 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한다면, 같은 상위끼리 아니면 같은 하위끼리 딱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슈퍼라는 얘기를 붙일 수 있냐라는 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성능 격차가 없습니다. 그냥 체감이 안 돼요. 못 느낄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거 맞아요. 4070Ti 슈퍼가. 하지만 4070Ti랑 비교했을 때 그리 메리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4070Ti는 단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할인도 자주 하고 기본 가격도 쌉니다. 여러분 그냥 할인 안 받고 사도 110만원이면 충분히 사요. 할인 받으면 90몇만원짜리도 가끔 보이죠. 카드 청구 할인 같은 거 받으면요. 근데 4070Ti 슈퍼 출시가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제 예상 130만원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거의 막 20만원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맞죠? 20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성능이 5%, 6%밖에 차이 안 난다.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4070Ti 슈퍼는 사실상 구매를 만류하고 싶습니다만, 4070Ti가 어차피 단종될 예정이라 여러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어.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70 슈퍼가 별로라 생각했는데 그냥 4070 슈퍼를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 세 제품 그 프레임 비교해봤자, 이렇게 네 제품 비교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요. 136.6, 그러니까 거의 140이죠. 그리고 여기는 150, 150, 160 정도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QHD 대상도에서는 그냥 4070 슈퍼를 사시는 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4070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얘가 전성비는 확실히 좋거든요. 여튼 뭐 같은 값을 보고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QHD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HD 대상도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 사펑 같은 경우에는 70 슈퍼부터 80까지 거의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왜? CPU 한계가 뭔지 알아요? 디비전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상구치 토탈화만 그래픽카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나머지 게임들은 CPU가 먼저 한계가 와서 좋은 글카 썼는데도 생각보다 프레임이 증가하지 않아요. FHD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HD에서 내가 144 모니터 쓰든 165 모니터 쓰든, 솔직히 말해서 240짜리 모니터 쓰시든, 저는 그냥 4070 슈퍼 정도에서 멈추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급을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격차, 여기 성능 차이 제가 퍼센트 적어놨는데 얼마 안 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FHD는 굳이 비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결론 내드릴게요. 4070Ti 슈퍼는 코어도 10% 증가했고 비트수도 192에서 256으로 증가했지만 생각보다 미미한 성능 격차를 보였습니다. 4070Ti가 비디오 메모리나 비트수가 부족한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대부분 해상돼서 5, 6% 차이가 나는 메리트가 없는 제품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격을 보면 제가 이해하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그냥 70Ti 할인하는 거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별로 후회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옆에 제가 위치를 그래프로 딱 적어뒀습니다. 4070Ti 슈퍼는 그냥 4070Ti와 같은 등급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900XT와도 흡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요 위치에 있어요. 분명히 4080을 위협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고 결론 내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매에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요 다음 영상은 그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던 다섯 제품을 직접 온도, 소음, 성능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빠이빠이.